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내 마녀의 날을 맞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날인데요. 지수는 오늘 종일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이 깨졌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도 어제 종가였던 880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팔아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코스피 200 지수의 정기 변경일인 만큼 이 점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보도국의 이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 범죄 양형 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라고 하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주세요. 네, 주된 내용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정경련은 반도체, 2차 전지, 또 자율주행차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해외 유출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 생존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데 비해서 처벌 수준이 미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총 33건 중 무죄와 집행유예가 총 87.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실형과 재산형은 각각 2건에 그쳤습니다. 정경련은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거나 또 양형 기준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대만과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대만의 경우 지난해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서 군사정치 영역을 넘어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도 간첩행위에 포함을 시켰고요. 미국은 연방 양형 기준을 통해서 피해액에 따라 범죄 등급을 조정해서 형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정경련은 또 양형 기준에 있는 감경 요소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경련은 현행 양형 기준상의 감경 요소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판결문 60건에 기술된 감경 요소 중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진지한 반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경련은 기술 유출 범죄는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 등이 일반 빈곤형 절도와 다르기 때문에 또 초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며 화이트 칼라 범죄의 특성상 감경 요소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서류 없이 해외에 송금을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다음 달부터 달라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류나 사전 신고 없이 해외로 돈을 보내는 한도가 내년부터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가 됩니다. 또 대형 증권사에서 환전도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별도 서류 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 신고 없이 해외로 송금, 수금할 수 있었던 돈은 연간 5만 달러였습니다.
대형 증권사가 기업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본이 4조 원 이상이거나 또 단기 금융과 민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10만 달러로 늘어나는 만큼 기업들이 해외에서 조달받을 수 있는 길도 조금 더 쉽게 열릴 것 같은데요. 다르게 변경되는 사항도 있을까요? 네,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은 연간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올라가고 해외 직접 투자 관련 수시 보고를 매년 1회 정기 보고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 현지 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 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 보고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늘리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화 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을 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국내 환전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서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을 두고 레미콘 업계와 건설 업계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시멘트 업계에서 시멘트 가격을 2년 새 4번이나 올리면서 건설 업계와 레미콘 업계에서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업계는 불과 몇 개월 전 시멘트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내탁 공방을 벌이다가 일단락됐었는데요. 다시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서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건설 현장의 셧다운 상황이 점점 더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업계 1위 기업인 쌍용 C&E는 다음 달부터 1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톤당 104,800원에서 119,600원으로 올리기로 했고요. 또 업계 3위인 성신양회도 톤당 105,000원에서 120,000원으로 가격을 올리겠다고 업계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시멘트 회사들은 지난 2021년 6월 이후 최근 2년 새 4번이나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2021년 6월 당시 톤당 75,000원이었던 시멘트는 현재 105,000원 선으로 약 40% 올랐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분이 반영될 경우에는 2년 사이에 60%가 오르는 셈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시멘트 업계와 건설 업계도 레미콘 업계 입장이 다 다를 것 같은데 각각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나요? 네, 우선 시멘트 업계는요. 전기료가 지난해에 비해서 올라서 수익성이 줄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 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상 20에서 25% 정도가 되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당 13.1원 오르고 또 2분기에 다시 한번 8원 상승하는 등 전기료가 급등해서 비용이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레미콘 업계와 건설 업계는 이 같은 시멘트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시멘트 업계가 제조 원가의 40%를 차지한다고 했던 유연탄 가격이 최근에 크게 하락한 만큼 가격 인상 요인이 적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유연탄 톤당 가격은 지난달 말 기준 135달러로 지난해 9월 말 436달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계에서는 앞으로의 건설 현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원자재 값이 상승하자 이로 인한 건설 현장 내 셧다운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시멘트 업체가 시멘트 가격을 올리면 레미콘 업체들은 레미콘 단가 단가를 건설사에게 인상을 요구를 하는데요. 건설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자재를 확보해두지 않은 신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공 계약이 해지되는 등 공사비 갈등은 벌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사업단과 공사비 갈등으로 지난달 계약을 해지를 했고요. 또 서울 강남구 대치성경 3차 아파트 역시 공사 계약 해지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경기 수원시 권선 6구역 재개발조합도 공사비 갈등으로 일반 분양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장에 주목할 만한 공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에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영입니다.
호주에 이어서 캐나다까지 뜻밖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에 재인상 모드로 들어서게 되면서 이 미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 시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겹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들의 주요 공시와 뉴스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DI의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DI의 호재가 좀 잇따라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4월에 삼성전자 중국 소주 법인과 43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보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공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35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보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계약 금액은 35억 812만 원이고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인포마크의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마크가 2대 주주로 올라선 TDI를 대상으로 추가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최근 경영권에 인수한 TDI 계열사 티아 코리아를 바탕으로 이 게임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인포마크가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1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발행되는 신주는 207만 1823주로 발행 대상자는 TDI 조합이라 라고 합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기존 주가 8,038원에서 할인율 10%가 적용된 7,240원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OSP의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SP는 반려동물 프리미엄 펫푸드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본격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중국 북경 정우 과기유한공사의 지분 취득을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취득 금액은 약 4억 8,300만 원으로 이는 자산 총액 대비 1.29%에 해당하는 규모이고요. 취득 이후에 지분 비율은 약 1.4778%가 되는데요. OSP는 이번 중국 법인 지분 취득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중국 시장 개척에 나서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규모 구동 모터코어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이 친환경차의 심장인 구동 모터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자회사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이 현대차와 2025년부터 34년까지 양산할 차세대 최고급 플래그십 전기차 250만 대의 구동 모터코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와 뉴스들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AI에 버금가는 냉철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와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AI 상담소 시간,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반도체주 대 2차 전지주 하이브리드 종목이 해답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관련한 주요 매체의 시각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면요. 반도체를 본업으로 하면서 2차 전지 사업을 확대하는 하이브리드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2차 전지 사업의 성장성도 부각되고 있고 때문인데요. 반도체로 벌어들인 든든한 현금을 바탕으로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말을 살펴보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한 게 반도체 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의 수급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팔아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시장을 살펴봤을 때도 외국계 창구 순매도 3위에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주의 상승 동력이 약해진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가장 큰 게 미국 증시의 이제 기술주의 조정이 가장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뭐 미국의 이제 AI 열풍 이후에 이제 AI 관련주들이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이런 이제 AI 시스템을 만드는 반도체 관련주도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조정이 좀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다음 주에 PCI나 그다음에 FOMC 회의가 다음 주에 있을 그렇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뭐 미국 시장도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좀 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국내 이제 반도체주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의 상황이 우리 반도체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FOMC와 또 CPI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점도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 조정을 거친 후에는 다시 또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살펴보면요. 목표 주가를 좀 줄줄이 올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판 엔비디아가 될 만한 기업은 어디가 될지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한국판 엔비디아가 언제든지 특별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거 네. 비싼 회사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거보다 이제 업황 자체에 대한 뭐 부분이 여러 가지 좀 아직까지도 좀 설왕설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 이후에 회복을 할 것이다. 뭐 그 이유는 IT 관련된 뭐 전방 산업인 IT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특히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에 따른 이제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침체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나갈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이제 기대감이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그런 이제 리포트, 그러니까 그래서 증권사들이 좋은 리포트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업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 좀 회의적인 시각도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체가 계속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달 이제 D램 고정 가격이 3%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감산 효과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러다 보 그런 와중에 AI 관련된 매출은 전체 뭐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의 1%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큰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실적 개선세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상황이 원체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은 것만 확실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질 데는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런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으니까 좋아질 것밖에 안 남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국내 5월 달 이제 반도체 수출도 네. 뭐 4월 달보다 한 10억 달러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일단 바닥은 지난 건 맞는 것 같다. 그렇지만 업황 자체가 확실하게 이제 회복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업황이 나쁘다라고 해도 그 안에 네. 세부적으로 보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 같은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고성능 이제 D램과 관련된 쪽에 네. 투자를 하고는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야의 회사를 찾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뭐 기존의 DDR4램에 대해서는 뭐 투자를 상당히 줄이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고 있지만 DDR5나 그다음에 HBM 같은 경우
국민은 계속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으로 관련된 기업들한테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인텔이나 AMD가 이제 신형 이제 CPU를 정상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신형 CPU를 이제 기대하는 이유는 이 CPU가 DDR5 DRAM을 지원하기 때문인 거고요. 뭐 지금 삼성전자도 1분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DDR5 DRAM이 전체의 한 20%를 차지할 만큼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면 DDR5 DRAM이나 아니면 EUV 그다음에 HBM과 관련된 이제 장비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DDR5다 그러면 뭐 심텍이다, 아벨코전자, 네. ISC 같은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UV 같은 경우는 뭐 SNS텍이나 뭐 FST 같은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워낙 특이한 종목인 만큼 똑같은 종목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관련한 섹터에서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주가 쉬어가는 동안 그 자리를 채우는 게 또 2차 전지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2차 전지주 지금 수급 현황을 살펴봐도요. 4월 내내에는 지금 팔아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팔아내다가 5월부터 다시 또 매수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제 또 에코프로는 살펴보면 종가 기준으로 거의 17%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네. 뭐 오늘은 두 그룹주가 다 쉬어가고는 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지 이후에는 좀 올라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뭐 개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으신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이제 화면에서도 지금 지나갔지만 네. 그 기관이나 이제 기관의 이제 매매 패턴을 본다라고 하게 그렇죠. 되면 네. 4월 달 같은 경우 이제 고평가 논란 때문에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 30-4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이 이제 저가 매수를 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2차 전지 관련된 분야는 뭐 여전히 실적 대비로는 뭐 조금 주식이 좀 과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현재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2025년도까지 지금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2025년도 투자에 맞춰져서 지금 주가 수준도 그거에 반영되어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도 이후에 2차 전지에 대한 공급 과잉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미국 내, 뭐 대표적으로 지금 다들 이제 얘기하는 게 미국 내에서 캐퍼를 증설 많이 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국내 3사뿐만 아니라 뭐 일본의 파라소닉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유럽 회사들 같은 경우도 북미 지역에 공장을 증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도에 미국 내에서 2차 전지 캐파는 한 700기가와트 아워 정도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미국 내에 전기차의 수요 들어가는 그런 이제 예상 수요량은 200에서 250기가와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지금 이런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생산 캐퍼가 남는 상황이 과연 주가의 반영 그 당시로 가면 주가의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 그 이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양극재나 아니면 2차 전지 업체들이 한 단계 지금 기술을 넘나설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모멘텀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주가 수준은 그렇게 싼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적인 이제 기업 실적보다는 지금 원체 많은 분들이 관심사항을 갖고 투자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 따라 움직일 수는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등 차원에서의 뭐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는 접근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 지속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도 살펴보면요,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에서도 탄산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소재 쪽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주 중에서도 소재주들 앞으로 조금 반등할 여력이 더 있을까요?
뭐 위탈선지 뭐 전체 그 하고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랑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양극재 업체 주가에 따라서 아마 같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고요. 뭐 당연히 그 현재 그 공급 관련돼서 체인망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완성 업체가 그만큼 캐퍼를 만들 거에 따라서 뭐 양극재나 관련된 밑에 있는 소재 업체들이 그거에 대한 이제 투자가 이어질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초에 비해서 작년에 리튬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는 한 12배 이상 가격이 오르면서 네. 킬로그램당 534 위안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올 4월 달에는 152 위안까지 떨어졌고요. 네. 그 최근 들어 다시 300 위안 순으로 뭐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리튬 가격이 급등락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공급 과잉 현상 때문에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의 그 차량용 그 2차 전지 생산 규모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19년도에 85기가와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220기가와트까지 뭐 2회 이상 증가를 했고요. 네. 또 작년 9월까지는 372기가와트. 그러니까 뭐 작년 전체적으로 하면 500기가와트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재작년에 비해서 이제 한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그 갑자기 이제 생산 캐파가 증가를 하면서 리튬 가격이 풍기 현상을 빚었고요. 그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공급 과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튬 가격이 폭락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리튬 가격의 이런 급등락에 대한 이제 우려감 때문에 최근 들어 이제 리튬 채굴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뭐 여러 단속들로 인해서 리튬 채굴을 일부 광산은 중단을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뭐 조금 반등한 그런 수준이지만 아마 중국 정부에서도 뭐 크게 이걸 뭐 올리겠다라는 그런 네. 의지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리튬 가격의 변화 폭은 이제는 상당 부분 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소재 업체들은 이제 매출에 이제 어느 정도의 영업 마진을 갖고 이제 그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영업 마진이 한 5에서 7% 정도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소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영업 이익 측면에서 보면 지금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주도 얘기를 해봤고 2차 전지주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걸 합친 하이브리드 종목이 요즘에 인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살펴보면 뭐 동진 세미캠이나 뭐 신성 ENG,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간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들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주가 향방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식도 좋았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주식도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같이, 호재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양 회사 입장에서 보면 두 개 다 이제 호재가 겹쳤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렇게 2차 전지와 그다음에 그 배터리 관련 반도체 관련돼서 업황에 대한 뭐 얘기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관심 사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과평가돼 있는 측면은 좀 덜한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더 있을 거로 예상은 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대비를 하시고 일단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이브리드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눌림목이 생기면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 반도체주도 살펴봤고 뭐 2차 전지주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탑픽 종목은 어느 섹터에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에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주 관련돼서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EUV 공정 관련된 부분은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지난달에 삼성전자가 이제 12나노 DDR5램에 대해서 지금 EUV 공정을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EUV 공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EUV 공정 관련된 기업들한테 관심을 가지실 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SNS텍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국내 대표적인 이제 뭐 그
포트 마스크 관련된 그런 네. 이제 플랭크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지만 뭐 그와 더불어 이제 EUV용 이제 플랭크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EUV 관련된 부분야가 계속 삼성전자에서 EUV 공정을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매출 성장세도 앞으로도 계속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NS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기술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회사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중에서도 EUV 공정과 관련된 종목을 짚어주셨습니다. SNS텍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류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을 두고요. 국내외에서 비관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전망이 역주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장 한국은행에서도 살펴보면요.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으로 조정하고 있고요. IMF와 OECD 역시도 성장률 전망치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살펴보면 IMF와 OECD 역시 1.5%로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망이 지금 좋지 않을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평론가님께서는 이 수치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한은행 그 전망을 갖다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사실은 지난해 2월만 해도 올해 성장률이 2.5%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다섯 차례 연속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그렇죠. 5월엔 지금 1.4%로 그러니까 1.4%까지 네. 낮아졌죠. 뭐 이런 전망치 하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뭐 KDI라든지 국제통화기구, OECD 뭐 등등등요. 그다음에 신용평가회사들은 좀 또 박하죠. 여기 스탠다드앤푸어스가 1.1%, 네. 피치가 1.2%. 심지어 IB 중에서는 노무라 증권 1번계지만 네. 은행을 갖다가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그 IB들도 있어요. 네. 사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한국 경제의 저점은 사실은 이미 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원인이라는 건 뭐 한은에서 정확하게 짚었죠. 결국은 이제 수출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또 대중 수출의 이제 문제점, 그 다음에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어렵죠.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수출이 그 하반기에는 좀 살아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2분기까지는 지금 뭐 무역 적자가 거의 뭐 15개월 연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그렇게 빨리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어쨌든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악화일로였던 그 정보통신 분야, IT 분야의 어떤 그 경기 회복 가능성, 이 가능성도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뭐 하늘의 전망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애초 기대했던, 예상했던 것보다 그 회복의 속도는 좀 느리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올해 한국의 그 성장률 자체를 갖다가 대충 한 1%에서 한 1.5% 정도 사이가 될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근데 지금 오늘 또 이제 소식이 나와 있는 부분이 추경호 부총리 역시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그럼 네네. 이런 기관들과 조금 비슷한 결로 이런 해석이 나왔다고 보실까요?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일단은 우리가 그 성장률을 갖다가 이제 좀 뭐 추계를 하거나 추산을 네. 할 때 보통 이제 산업 그 활동 동향을 보잖아요. 근데 산업 활동 동향, 4월 산업 활동 동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유일하게 좋아진 부분이 이제 설비 투자 부분만 약간 상승을 했고요. 산업 생산은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다 줄었습니다. 네. 소비 역시 줄었어요. 소매 판매액이 줄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경기 어떤 경제의 주체들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가 금리를 갖다 시장 금리가 좀 낮았다고는 하지만 역시 고금리 상황에서 좀 억눌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그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OECD가 그렇게 네. 그게 4월 달에 약간 방향을 틀었어요. 네. 근데 5월 달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면 역시 좀 내렸거든요. 근데 네. 이제 긍정적인 점은 뭐냐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통계청의 그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를 갖다가 한 1, 2개월 정도 그 어떻게 보면 선행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빠르면은 6월 늦어도 그 3분기가 시작되는 7월 정도에는 경기가 그나마 그래도 이제 저점 계속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네. 거기서 어떤 반등의 조짐을 갖다가 서서히 보이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볼 때는 그래도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일단 뭐 올해 하반기, 상반기보다는 낫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이런 이후에는 OECD에서 나왔던 경기 선행지수가 방향을 틀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 우리 경기는 좀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IMF가 분석한 자료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업 부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나섰습니다. 굉장히 높은 것이다라고 나왔고 우리나라는 또 아시아에서 다섯 번째로 부채 비율이 좀 높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어떤 상황에 좀 직면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보고서는 아시아 12개국을 조사한 겁니다. 12개 나라요? 아시아 네. 주요국이죠. 아시아의 네. 주요국들 한 12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많은 이걸 갖다가 보통은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다. 그러면 1년 동안 이것 비즈니스를 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 아. 그런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전체 네. 기업 부채 비율의 한 22%를 갖다가 상회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높은지는 감이 잘 안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 평균이 한 16.8%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평균이 1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아시아 평균보다도 높고 세계 평균보다도 높다는 네. 얘기겠죠.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여기 보시면은 인도, 네.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네, 이 사실, 나라들도 굉장히 좀 높은 수치를 네, 가지고 굉장히 높은 있네요. 수치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 규모는 절대 규모는 높지만은 인구가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 도상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어떻게 보면 선진국인데 네. 여기에 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네. 있겠죠. 사실 뭐 이렇게 이제 한국의 그 기업 부채들이 높아진 거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역시 그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한국 경제가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한국의 선두 기업들, 가령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엄청난 대기업들이 네. 사실은 지난해 뭐 영업 적자를 기록됐거나 영업 이익 규모가 대폭 감소를 하면서 그렇죠. 사실 그 밑에 있는 그 일종의 고개 납품해서 네. 그 하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럼 당연히 그런 회사들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역시 이제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대중국 수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적자로 돌아선 상황들에서 한국 기업들의 고통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역시 하반기에는 역시 반도체 경기가 저점을 찍고 3분기 내지 4분기에서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설비 투자가 좀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재고 부분들이 좀 감소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상황들은 그래도 조금 더 호전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이거 조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네. 상장돼 있는 중소기업의 60% 정도가 네. 역시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에요. 아.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네. 그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사실은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어려운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고 특히 중소규모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 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가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 만큼 반도체 기업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실적을 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반도체가 바닥을 좀 찍어내면서 앞으로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대중국에 대한 수출 역시도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장사 내에서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무역 수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살펴보면요. 무역 적자가 15개월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네. 글로벌 공급망 이슈도 있고요. 네. 거기에 원자재 가격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네. 살펴보면 사실 원자재 가격은 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이 원자재 가격이 우리 무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이 무역 적자가 지금 올해 거만 나와 있는데 네. 사실 이게 15개월 연속 무역 그렇죠. 적자니까 이게 IMF 이후에 최장 네.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그 교역 상황, 무역 상황이 좋지 않다.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네. 다행히 올해 들어서 있네요. 네. 이 무역 적자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죠. 네. 이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 한 11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까지 굉장히 하락을 했거든요. 네. 곡물 가격은 역시 마찬가지고요.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이 굉장히 많다라고 일단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관건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다음에 대중국 수출 부분이 어느 정도 살아나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에 그 무역 통계를 보게 되면 다행히 두 가지 점에서 약간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중국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적자 폭이 굉장히 줄었고 네. 수출이 좀 늘었다는 게 이제 한 가지 희망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뭐 여러 가지 그 시장 조사 기관에서 얘기를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6월에 비교해서 지금 현재 한 3분의 1 토막 난 거거든요. 네. 거의 바닥이라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3분기 정도부터는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겠죠. 그렇죠. 에너지 그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서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을 텐데 네. 다만 에너지 가격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석유나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수출에 정제 마진이 줄어들고 제품 단가가 내려가니까 수출에 좀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리 수출에서 지금 이제 여기 그 표에 나와 있지만은 희망적이라는 네.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미국이라든지 네. 인도라든지 가령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호주라든지 이런 네. 쪽의 수출이 그 뭐 그 과거에 비해서 비율을 놓고 보면 상당히 그렇죠. 높아지고 네.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 이래로 가장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체 수입하는 총액이 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총액에서 한국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6% 정도 올라섰어요. 이게 1990년대 이래로 최고 수치거든요. 네.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은 반도체와 중국에 너무 수출을 갖다가 한 곳에 의지했다. 네. 특정 품목이랑 특정 국가에 너무 의지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갖다 극복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다변화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국가로 이걸 갖다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런 효과들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뭐 방금 예, 예. 전에 지금 형농가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낮아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과 뭐 홍콩, 인도 같은 곳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네네네. 지금 살펴보면 뭐 석유 제품이나 석유 화학 제품, 뭐 철강 제품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 역시도 의존도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이유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일단 유심히 보셔야 될 그 네. 필요가 있어요. 석유 제품,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의 자립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품들이라는 걸 중국이 자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뭐 받지 않는다는 네, 그렇죠. 거죠. 과거에는 네. 보통 중간재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중간재를 우리한테 수입을 했지만 네. 이 중국 자체의 기술 자립을 어느 정도 잃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완전히 고위 그러니까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첨단 제품이 아닌 일반적인 어떤 저위나 중위 정도의 제품들 네.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어느 정도 지금 자립을 해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 제품, 석유화학 제품, 철강, 네. 자동차 부품 역시 마찬가지고요. 디스플레이 역시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도 뭐 LED라든지 이런 그렇죠. 쪽에서는 우리나라를 네. 갖다가 뭐 일부에서 넘어섰다고까지 얘기하는 있잖아요. 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중국 의존도가 대단히 줄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주요 분야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피할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계속해서 기술 자립도를 높여갈 테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갖다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국이 쫓아오지 못하는 정도의 어떤 첨단 제품에 대한 계속적인 기술 개발. 네.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기업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런 쪽으로 특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지금 뭐 중국 가구의 중국이 우리의 최대 흑자국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적자국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조금 좁혀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중국 수출을 지금 섹터별로 살펴보셨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는 살펴보니까요. 중국의 자립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산업연구원에서는요. 그래도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나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네. 여기에는 조선업황이 조금 끌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조선업의 수주가 네. 굉장히 엄청나다는 건 뭐 지난해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올 상반기에 그 한 20%밖에 수출 성장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곰곰이 따져봤더니 사람이 공급이 안 됐던 겁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근데 하반기에는 이제 인력 보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게 한 50% 정도는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걸 갖다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실 때는 좀 조심해야 될 측면이 있어요. 네. 보통 우리가 그 신조 선가 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클락슨에서 발표를 하는 그 조선이라는 해운의 분석 기관이죠. 그게 지금 많이 올라왔다. 쭉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주하는 선박의 단가가 높아졌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 실제로는 2010년 중반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생각한다면은 네. 큰 성장은 또 그렇죠. 아닌 것 같네요. 성장은 아닌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조선업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지금 수주를 가장 높은 단가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그게 실제로 건조에 들어가는 1년, 2년 있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이게 그 1년이 2년이 지나는데 그 사람, 네. 인력의 인건비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부분의 원자재 비용들, 가령 후판 가격이라 이런 네. 것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생각보다 커요. 그다음에 조선이라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노동 집약적입니다. 생각보다는. 네. 따라서 이 부분을 갖다가 조선 산업이 지금 엄청난 수주를 받고 있다는 거에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그런 점을 들어서 네. 조선에 대한 어떤 조선주에 대한 어떤 성급한 투자는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저런 면을 사실은 원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냐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선의 수주 자체가 괜찮기는 하지만 시차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그 점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수 상황도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죠. 그래도 지금 시간에는 2600선은 지켜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지난달에는 사실 거래 대금이 급감하면서 뭐 시장의 관심이 줄어들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또 외국인이 바이코리아를 나서고 있는데 그러면서 상승을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6월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좋을까요? 일단 시장 상황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부채 협상은 타결이 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계은행 같은 경우가 올해 글로벌 성장률 자체를 2.1%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번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높아진 거예요. 한국 경제는 조금 네.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데. 좀 역성장하는 네. 느낌이죠. 글로벌 경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네. 거거든요. 이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경기 둔화가 예상이 될 때는 특정 섹터만 가요. 가령 뭐 반도체 미국 시장에서 뭐 엔비디아만 간다거나 네. 아니면 기술주만 간다든지 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섹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되냐면 순환매가 일어납니다. 아 여러 가지 좀 관심이 그렇죠. 간다는 투자자들의 뜻인 거죠. 관심이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을 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우리나라 성장만 우리나라 경기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거라는 걸 가정을 하고 글로벌 경제 자체가 좋아진다는 가정하에서 놓고 본다면은 앞으로의 시장의 관심은 지금 기존에 그 저평가돼 있는 부분들 저 PER 종목들이겠죠. 이쪽 품목들 이쪽 섹터 그런 어떤 섹터를 찾아서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가 좀 빠지곤 있는데 지금 코스피 하단은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코스피 하단에 대한 네. 전망은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은 제가 네. 감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단지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너무 겁먹지 말아라. 아, 겁먹지 말아라. 네, 왜냐하면 네. 뭐 선물 옵션 뭐 동시 만기이고 하니까 네. 사실은 오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라고 얘기할 그렇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로벌 경기 자체가 이제 좋아질 거라는 이상이 들면은 사실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흥국 투자를 할 때 가장 주목하는 점은 외국인들 가장 주목하는 점은 그걸 갖다가 제일 빨리 어떻게 보게 되면 또 경기가 좋아질 나빠지면서 또 좋아지는 나라를 네. 갖다 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 한국 경제를 갖다가 일종의 카나리아라고 표시를 하잖아요. 동굴 속의 카나리아. 네.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은 글로벌 경기를 갖다가 제일 먼저 반영을 하고 또 회복이 될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또 회복되는 경향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뭐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6월 달까지는 그래도 좀 낙관해도 좋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6월까지는 낙관하기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